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가 안 좋은가요? 아기가 어제부터 열이 나고 목이 많이 부었어요. 어디 봅시다. 감기인 것 같군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내리고 계속 털을 해요. 감기 걸린 아기들은 열이 많이 나기도 해요. 열이 높아서 토하는 거예요. 제가 외출을 해서 아픈 것만 같아요. 열이 내리도록 젖은 수건으로 자주 몸을 닦아주세요. 감기약을 먹이면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이 나고 목이 많이 부었어요. 감기약을 먹이면 금방 나을 거예요. 시옷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에 아, 어나, 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으면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대화문에 나와 있는 예문을 살펴볼까요? 목이 많이 부었어요에서 기본형이 붓다 동사가 었어요와 만나 시옷이 없어져서 부었어요라고 바뀌었습니다. 시옷이 사라지는 시옷 불규칙입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에서도 기본형 낫다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와서 나을 거예요 처럼 시옷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시옷 불규칙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붓다, 낫다 이외에도 있다, 짓다, 졌다, 긋다 같이 시옷으로 끝난 동사 뒤에 아유, 어유나 으로 시작하는 말이 연결되면 시옷은 사라지면서 이어요, 지어요, 저어요, 그어요가 됩니다. 하지만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낫습니다, 붙습니다, 있습니다, 짓습니다, 졌습니다, 긋습니다처럼 시옷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또 씻다, 웃다, 벗다처럼 시옷으로 끝나는 말에 모음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씻다, 웃다, 벗다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불규칙과 규칙의 경우를 따로따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연습해 볼까요? 어제 많이 울어서 눈이 붓다 부었어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짓다 지어 주셨어요. 설탕을 넣고 잘 젓다 저으세요.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다 벗고 들어가야 해요. 어제 많이 울어서 눈이 많이 부었어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설탕을 넣고 잘 저으세요.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도 어도는 동사에 붙어 앞의 상황이 뒤의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사용해요.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요. 약을 먹는 것이 열을 내리게 하지 못할 때
이 문장에서 사용되었는데요. 뒤의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역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앞에 내용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아무리와 함께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약을 먹는 행동이 여러 번 했거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요. 문장을 만들어 연습해 볼까요? 휴가가 짧다. 날씨가 덥다. 커피를 많이 마시다. 피곤하다. 졸려요. 고향에 다녀올 거예요. 에어컨을 켜놓고 자지 마세요. 샤워를 꼭 하고 자요. 휴가가 짧아도 고향에 다녀올 거예요.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을 켜놓고 자지 마세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졸려요. 피곤해도 샤워를 꼭 하고 자요. 문장을 다시 따라해 볼까요? 휴가가 짧아도 고향에 다녀올 거예요.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을 켜놓고 자지 마세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졸려요. 피곤해도 샤워를 꼭 하고 자요. 열이 내리도록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도록은 어떤 목적이나 결과에 이룰 수 있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문에 있는 문장에서 열이 내리도록은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이 열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어떤 정도에 이를 때까지의 의미로도 씁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라는 말도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 정도가 마치 배가 터질지도 모를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을 만들어서 문형 연습을 해볼까요? 너무 바빠서 3년이 넘다. 3년이 넘도록 고향에 못 갔어요. 아기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도록 맵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주문한 컴퓨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너무 바빠서 3년이 넘도록 고향에 못 갔어요. 아기도 먹을 수 있도록 맵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주문한 컴퓨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